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대웅전 낙성 1주년을 앞둔 인도 부다가야의 첫 한국 사찰 분향사가 상월결사 인도 순례를 계기로 특별한 순례 코스로 떠올랐습니다. 보건소와 숙소동 개원을 목전에 둔 인도 분향사는 상월결사 순례단이 당긴 인도 불교 복원의 불씨를 지펴나갈 걸로 기대됩니다. 인도 현지에서 취재 중인 박준상 기자가 부다가야 분향사를 찾았습니다. 조계종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 인도 부다가야 최초의 한국 사찰 분향사. 마하보디 대탑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 세계 300여 개 사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분향사는 순례 주요 코스 중한 곳입니다. 밑이 공장 이게 근데 숙소입니까? 네, 여기 숙소. 여기 깨끗합니다. 완성이 안 됐네요. 한 달이면 되는데. 돈을 안 줬더만 천천히 안 돼요. 곳곳에서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해 5월 첫삽을 떴던 보건소는 오는 27일 준공돼 지역민 의료, 문화교육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숙소동 완공도 머지않았는데 경내 소년 출가자 교육기관인 사띠스쿨에서 봉사활동 2시간을 하면 하루 숙식을 해결할 수 있어 인기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봉사도 좋습니다. 어학도 좋고 특히 부엌에서 어린 선임들 간식 같은 거, 도량 가꾸는 거 이런 거좀 지원해 주시면. 부타팔라 스님은 지난해 창건 당시 인터뷰를 통해 BTS를 초청했지만 결국 오지 않았고. 작년에 BTS를 초청하셨는데 혹시 BTS가 왔습니까? 아직 안 하십니다. 열심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대신 이번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이 부다가야 분향사를 방문하면서 아주 특별한 손님을 맞게 됐습니다.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과 사르나트에서 부다가야 여정길을 동행한 강아지 순례입니다. 부처님의 대각처, 그 아래 한국의 불자들이 우리말로 기도할 수 있는 도량을 짓자는 염원으로 조성된 분향사는 곧 창건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이 결사 정신을 퍼뜨리며 인도 불교에 불씨를 당긴 가운데 현지 출가 수행자를 집중 배출 중인 분향사의 역할도 기대가 큰 상황. 과거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국에 전해졌듯 인도로 불법이 전해질 수 있게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됩니다. 부처님의 정법이 인도 대지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자양분이 되어주시고 그 공덕으로 한국 불교도 불같이 일어나서 또 세계 무대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인연이 됐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일체 중생이 종기하다 했던 부처님의 나라지만 역설적으로 뿌리 깊은 신분제와 심각한 빈부격차에 시달리고 있는 인도. 이영만리의 제자들이 걸음하면서 참 좋은 시절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